예, 8월 12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또 마음을 졸이셨습니까? 아마 일주일 내내 사실 장은 월요일 날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실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반등하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한번 코스피부터 볼까요? 최근 한달 코스피의 흐름을 보는데 사실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가 아주 뭐 그냥 아주 피크였죠. 밑에 단으로 피크였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코스피가 8%나 급락을 하고 코스닥은 11%가 넘게 급락을 했었죠. 하면서 이제 계속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급락을 하고 화요일 날 바로 반등하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다시 좀 살짝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해서 괜찮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급락장 부분을 꽤 많이 좀 회복을 하는 이 급락했던 포인트가 여기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그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정말 깜짝 놀랐던 그 어떤 시장 상황이 사실은 그 월요일 날 이전 수준에 비슷하게 좀 갔다 이렇게 뭐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랬고 미국도 한번 보죠. 미국은 S&P 500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비슷한데 우리보다 좀 낙폭이 좀 덜하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 한달새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뭐 내리막길이긴 한데 조금 좀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역시 8월 5일날 급락. 8월 2일날, 8월 5일날 이틀 연속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하면서 S&P 500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최근 일주일 새, 지난주 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S&P 500 같은 경우도 한 8%가 넘는 그런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보여서 S&P 500도 이제 10% 넘으면 보통 조정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들어갔고 그래서 S&P 500도 조정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S&P 500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급락, 화요일 날 반등, 수요일 날 다시 하락, 그다음에 목금 이틀 연속 반등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월요일 날 워낙에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복구는 하긴 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속에 이 앙금 이 굉장히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은 역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좀 안개 속을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투명성이 커지고 또 불안하고 하면 그래서 인간의 생존 DNA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때 어떤 상품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뭐냐.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들 몇 가지 제가 상품을 좀, 그동안의 추이를, 한달새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쉽게 연상하시는 것처럼 금입니다. 금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금 가격도, 7월 말, 8월 초에 좀 급등을 했다가 사실은 좀씩 하락하는 모습, 8월 첫째 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시 장이 좀안 좋을 때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반등을 좀 시장보다는 더 많이 해서 그래도 금이 조금 위안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만 딱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금이 과연 뭐 안전자산이냐, 확실한 안전자산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이한달 추이 아까랑 똑같이 본 거거든요. S&P 500이 한달 추이가 계속 위에서부터 우하향하는 입장이었다 보면 금 선물은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다가 좀 충격 먹고 다시 좀 우상향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 비교적 그래도 금이 최근 한달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할 때 그래도 조금 견주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통 이제 또 우리가 장이 좀 나쁘고 그러면 채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채권인데 미국채 10년물 가지고 보면 국채도 사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좀 역시 금과 비슷한 궤도를 좀 궤적을 좀 만들고 있죠. 반등폭이 전 주식시장보다는 더 크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채권값이 이제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미국 국채금리를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위축되면 국채금리가 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채값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 반등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가 안전자산이다. 과거와 같은 안전자산 이렇게 보기에는 미국의 금리나 이슈가 좀 너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되게 흔들리고 특히 신흥국 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급등하는 게 바로 달러죠. 안전자산으로 이제 달러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이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지수인데 역시 좀 별로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신흥국들이 뭐 크게 위기 상황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온 데는 아직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역시 달러도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을 최근에 좀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게 된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덱스 가격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 가격도 사실은 2021년 미국이 본격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그때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불과 이제 7월 달에 161엔대까지 찍으면서 소위 말하는 슈퍼 엔저 상황이 계속되다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141엔대 초반까지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사실 이번에 급락장의 그 여파 중에 하나도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갑작스러운 이 스탠스 변화에 따른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 때문에 크게 커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BOJ가 또 금리 인상 당분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140엔대 지금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역시 여기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엔화 가치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146엔대인데 146엔대에서 140대 초반이나 130엔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또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엔화 역시 지금 뭐 딱히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편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좀 부상을 했던 게 비트코인하고 은입니다. 비트코인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은 시장과 비슷한 시장과 좀 다른 모습을 7월 말 8월 초까지를 보였습니다. 계속 코스피 S&P가 내려올 때 비트코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금이랑 아까 모양이 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아 이제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전자산화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급락기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뚝 떨어지는 거 보시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폭은 주식시장보다 더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이런 급락의 배경에는 미국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이게 더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비트코인이 이제 특히 비트코인 현물이 이제 ETF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 부분 때문에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시장과 연동성이 시장과의 커플링이 더 커졌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주식시장이랑 똑같은 위험자산으로 반열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은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은도 금과 비슷하게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사실은 은은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AI 붐이 불 때 이 은도 이 전력 공급 관련돼서 고급 반도체, 비싼 반도체 이 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 수요가 늘어나서 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은 광산이 폐쇄되는 데가 나오기도 하면서 이 공급 문제, 수급이 깨지는 문제 때문에 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7월 중순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은 가격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실은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서 이제 은 역시 이번에 뭐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난 거죠. 결국은 은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데 따른 그런 어떤 과매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번에는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 흔들릴 때는 그 시장이 왜 흔들렸는지 그게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의 전환 시기에 돼 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안전자산들의 움직임은 그다지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결국 전 세계 어느 상품도 안전자산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품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서 되게 좀 그 한쪽으로 좀 이 포트폴리오가 쏠리지 않는 자산 배분을 좀 이렇게 좀 폭넓게 하는 이런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왕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